캐리어를 어떻게 입력으로 잡고 고정으로 잡는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입력하고 고정으로 잡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뭐 일단은 유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충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좀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동 변속기 안에는 뭐가 있다? 오일 펌프가 있어요. 자동 변속기 오일 펌프. 그러면은 엔진의 동력을 받아서 오일 펌프가 구동이 됩니다. 자, 오일 펌프가 구동이 되면요. 되면 오일 펌프의 유압에 의해서 이 유압을 항상 어디? 매뉴얼 밸브라는 곳으로 올립니다. 이 매뉴얼 밸브가 뭐 하는 건데 여러분 변속하기 위해서 P, R, N, D 이렇게 움직이는 밸브 있죠. 변속 밸브. 변속 조절 레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이니비터 스위치 기억나십니까? 이니비터 스위치가 P, R, N, D, P, R, N, D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속의 위치를 TCU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P에서만 시동 가능하게 해주고 R렌즈에 후진등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니비터 스위치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 이 매뉴얼 밸브가 기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속 레버를 움직이게 되면 매뉴얼 밸브가 움직여가지고 내가 D 드라이브 딱 놓는 순간 D 유압, D에 해당되는 유압으로 이렇게 오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D에 대한 유압으로 오일이 흘러갔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뭐다? SCSVAB라고 해서 SCSVAB 이거 들어보셨죠? 이거 뭐라고 했어요? 변속을 제어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A와 B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있댔죠. 네 가지, 온오프로.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 만들 수 있다는 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변속 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두 개 가지고 1단, 2단, 3단, 4단에 해당되는 유압을 전부 어떻게? 다르게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르게. 예. 그래서 1단에 해당되는 유압이 흘러가게 되면 이 유압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단에서 어떻게 구현했는데 1단에 입력을 뭘로 잡았어요? 썬기어로 잡았죠. 썬기어. 그 다음에 출력을 뭘로 잡았죠? 캐리어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얘가 36분의 캐리어가 108 이래가지고 어떻게 3대 1이 나왔잖아요. 이때 1단에 흘러가는 유압을 보시면 자 1단에서 흘러가는 유압에 작동되는 클러치가 어디로? 썬기어를 입력으로 잡고요. 클러치가.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링기어 쪽으로 어떻게 브레이크 유압이 흘러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유압이 흘러가서 링기어를 고정시키고 어떻게 된다? 썬기어를 입력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 뭘로? 캐리어를 바퀴 출력 쪽으로 뽑아 쓰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유압이 흘러가서 지금 보시면 클러치와 브레이크들이 많잖아요. 이 클러치들은 전부 뭐 하는 거다? 유선기어 장치, 썬기어, 링기어, 캐리어 중에서 변속기 입력축 회전수대로 그 동력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브레이크는 뭐 하는 거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기어 이런 쪽에다가 유압이 들어가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출력으로 쓴다.